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근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조 조정 여파가 이어지며 제조업 취업자 수가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6만 명 감소해 2009년 7월 17만여 명이 감소한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4만 3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폭 기준으로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 실적을 44개월 만에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ICT 산업의 수출 실적은 138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7% 증가했고 이는 2013년 5월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한국은행의 업무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124조 원 늘어나며 1154조 6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시중은행의 대출을 조이며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10조 원가량 줄며 주춤했지만 반대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며 비은행 가계대출이 1.7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국내 자동차 수입액이 106억 3천여만 달러, 약 12조여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고 폭스바겐 관련 디젤 게이트가 터지며 지난해 2500cc 이하 디젤차 수입은 33억 6천여만 달러로 전년보다 19%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추위가 많이 물러나고 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인데요. 우리 시장에도 미국발의 훈풍으로 조금은 따뜻해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특히 고질적인 전강 후약 장세에서 오늘은 좀 벗어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옐런 미 연준 의장의 매파적 금리 인상 발언이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불호가 갈리고 있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들이 오늘 시장에도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도 꾸준합니다. 하나, 둘, 셋까지 모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체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폭 많이 늘렸는데요. 208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2083.42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0.4% 이상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중으름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상향하는 곡선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장 초반에 2069포인트 저가를 형성을 하기도 했는데 다시금 상승으로 반전을 했고요. 208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고가는 2085포인트에 가깝고요. 현재 포인트도 고가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어제 이어서 기관만 사는데 기관은 1445억 원 순매수하고요. 금융투자가 오늘도 720억 원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4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신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273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오늘도 팝니다. 개인은 1325억 원, 외국인은 475억 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0.5% 이상 상승했는데요. 614.86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같이 보도록 하죠. 역시나 우상향하는 그래프고요. 빠르게 장 초반에 하락 낙폭 줄이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612포인트 시작했고요. 장 초반에 615포인트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도 615포인트에 가까운 고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전략 후강 흐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들 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팝니다. 개인이 76억 원 사고요. 외국인은 165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244억 원 팔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 주체로는 투신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2억 원 팔고 있고요. 연기금이 30억 원 사고 금융투자는 27억 원 순매수합니다. 기관은 특히나 1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포지션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챙겨드릴 5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매 눈으로 시장을 살피는 시간,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이 수요일장, 이 오인은 어떤 코멘트를 주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오인의 투자 전략, 먼저 제일 상단의 동부증권 악부정금융센터의 이재우 DHP입니다. 장기 소외주가 어려운 장의 대안이다. 아무래도 그동안 소외를 확실히 받았던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주는데 이 장의 대안이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네요. 메르시 중국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은 미국 옐런 의장 매파적 발언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외인보다 기관 수급으로 인한 상승이고 제약바이오주에 관심 가져보자 라고 주셨네요.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입니다.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과연 어떤 내성이 생긴 건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죠. 메르시 중국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순환매 짧게 세 글자 주셨습니다. 순환 매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을 딱 세 글자로 표현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재미없는 시장, 보수적 리스크 관리다라고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으로 가봅니다. 박남열 부장님 화상 연결돼 있어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네, 오늘 한 줄 투자 전략 보니까 내성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주셨는데 어떤 내성인지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 시장 좀 면밀히 보게 되면 국내 증시는 지금 소폭 반등 흐름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기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 위로 돌아서면서 투자 심리와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낙폭 컸던 일부 IT 부품과 장비 쪽에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삼성과의 그 오너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악재를 이겨낸 국내 시장은 내성을 좀 갖기 시작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코스피 2070선 회복하면서 박스권 상당부 횡보하는 흐름이 2주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610포인트 전후 2주째 횡보하는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615포인트에서 617포인트 이 사이를 넘어가게 된다면 상승 전환되기 때문에 코스닥 중성지도 주목할 때라고 보입니다. 실적과 모멘텀이 강한 종목군은 조정시에 좀 접근함이 좀 좋아 보이고요. 이런 시장 흐름이 돌아서게 되면 강력한 또 상승 흐름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 원화 강세로 수출주에게는 좋지 않은 시장 연출이 됐지만 IT 중대형주 중에서 그 모멘텀이 유발되고 있는 LG 그룹주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시세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종목별로 대응이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자 관심 업종 보니까 철강, 전기차, 자율주행 섹터 꼽아 주셨습니다. 부장님, 자율주행 섹터 이번에도 또 나왔는데 마감 전략과 함께 접근 종목 한번 또 일러 주시죠. 예, 지금 철강 섹터는 작년에도 좀 개인적으로 포트에서 담아서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에 이제 가라담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역시 하락은 짧으면서 상승할 때는 폭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 좀 드립니다.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과 철강 제품값 인상이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맞물려 서 있기 때문에 좀 보유관 좀 유하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섹터입니다. 전기차 섹터는 그 LG화학 삼성에셋 배터리 분 중에서 가장 큰 섹터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LG화학 삼성에셋을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그 테슬라 전기차가 국내 이제 시판 예정인데요. 5월 달에 국내 판매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섹터에서는 LG화학과 삼성에셋을 보면서 그 군에서 실적과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을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장부품인데요. 전장부품 중에서 자율주행 섹터를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어제 장 끝나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자율주행 차에서는 레벨 1, 2, 3에서 6까지 있는데요. 레벨 3 단계까지, 자율주행 차 상용화 단계까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전장 부품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 강한 가장 강한 모멘텀은 아무래도 섹터를 얘기한다 그러면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섹터가 아닌가 판단 좀 되고 있고요. 시장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빠져 있지만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는 종목군들은 모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다음에 한번 좀 소개시켜드렸을 겁니다. LG전자 말씀드리면서 넥스칩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넥스칩을 한번 보십사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그 멘트에 대해서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경쟁력이 좀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 좀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넥스칩이 해외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확보된 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섹터에서 가장 그 핫한 곳은 뭐냐면 중국에서 자율주행차 그 대표 기업인 중국의 롱온사 기업에 4년간 그 공급 계약을 작년에 시행을 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유럽의 그 자율주행 그 전문 기업인 비스티 온사에 이미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주가 발생되고 있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동사는 무인 자율주행차 전용 칩을 개발을 했죠. 알데바라는 알데바란이라는 그 반도체 칩을 개발했는데요. 요게 좀 유심히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자율주행차에서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센서나 칩이 필요한데요. 한 대당이요. 근데 작년에 개발비로 123억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 작품입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65% 증가한 개발비를 투여해서 만들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무인 자율주행차의 그 알데바라는 칩이 그 사람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칩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을 할 때 주변 상황 정보를 사람처럼 분석하고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레벨 3보다 두 단계 앞선 레벨 5까지 가능한 칩입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상용화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공간은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칩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뭘 말씀드리냐면 그 아다스 핵심 부품에는 그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자율주행 부품 회사 그러면 뭐 만두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다스라 그러면은 어떤 부품이냐면 어라운드 뷰 모니터. 그러니까 우리가 전방을 보는데 전방만 보이면 이건 자율주행 의미가 없습니다. 주변 상황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니터 필요한데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중국과 유럽에 이미 납품을 했고요.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롱온 기업에 납품을 했고 유럽의 비티 온사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동사가 갖고 있는 시장 그 선점력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그 개인적으로 좀 보게 되면 한번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차트를 올려보시면 넥스트칩의 그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까지 3일 전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투매가 한번 나왔죠. 14만 주 투매가 나왔고 일봉상으로 3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일선과 20일선이 지금 수렴되고 있고 봉으로 얘기하게 되면 수렴됐기 때문에 그 봉 6,200을 돌파하게 되면 갭 상승이 일어나면서 거래가 폭증할 겁니다. 그때까지 물량을 좀 모아가셔서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에 그 3일 전 투매의 그 물량을 기관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기관들이 이틀째 2만 주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6,200까지 모아가셨다가 언제까지 가져가시면 1차 목표가를 8,500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800을 제시해드립니다. 그 동사는 야간 주행까지 가능할 만한 그 자율주행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인차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동사가 국내에 유일합니다. 따라서 그게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그 분기별로 나타날 겁니다. 중간중간에 나타난 그 부분을 수치로 체크해 가면서 가져가 보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4,8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넥스트 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엄선된 종목을 전문가분들이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종목을 들어보기 전에 그간에 추천된 종목 중에 베스트 수익률 탑3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탑3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는 크게 순위의 변화는 없고 수익률만 좀 변동이 있는데요. 2위, 3위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입니다. EST 수익률이 14.2%,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많이 내려왔네요. 한때 30, 40%의 수익률을 가던 종목인데. 자, 2위는 SM코어입니다. 35.5%, 여전히 높은 수익률이고요. 1위는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 종목입니다. 삼천당제약 42.8%, 조금 더 올라가면서 42.8%까지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윤철한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관심 종목 하나 들어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대리님의 포트를 열어본 뒤에 저희가 AS를 좀 받아보도록 하죠. 세 종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먼저 롯데정밀화학 2.9%의 수익률, 그리고 롯데칠성은 많이 올라갔네요. 한 주 만에 6.6%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OCI 7.5%의 수익률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환 대리님, 세 종목 모두 플러스권이고요. 일주일 기다렸더니 많이 올라왔네요.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일단은 롯데칠성과 OCI는 모멘텀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좀 유지를 하고요. 아, 롯데 정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이나 이런 거 좀 달라진 건 없지만 업종에 대한 좀 비중 축소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요거는 좀 이제 오늘 나오는, 오늘 추천하는 종목으로 좀 교체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롯데정밀화학만 한 3% 지금 현재 수익권인데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 아주 좀 증강 기록을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지금 아쉽지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전망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 정도 수익에서 일단은 정리를 좀 하시고 종목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롯데정밀화학을 제외하고 한 자리가 비는데 그 자리로 어떤 종목 넣으실 겁니까? 아,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예, 요 종목은 이제 워낙 좀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서 아주 명확한 종목인데, 매력도를 한 네 가지로 지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양호한 실적, 4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올해에도 이런 양호한 실적이 좀 수주로 인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20% 이제 증가한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신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산 신탁까지도 이제 잘 올라왔는데, 요런 것들이 좀 이례적인 거 아니냐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제 수주, 작년보다 더 이제 작년에 한 1,700억 정도 수주를 했었었는데, 올해는 한 2,000억을 좀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더 추가적인 실적이 좀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수주기업이랑 다르게 개발 신탁 특성상의 그런 주택의 분양부터 준공까지 대략 한 3년 이상을 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이 좋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 추세에 한 3년간은 좀 못해도 3년간은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연말에 좀 그 나온 결과들과 얼마 전에 이제 자산 신탁이랑 같이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당연히 뭐 물론 성장 속도는 자산 신탁이 더 빠릅니다. 다만 이제 금액 자체는 이제 토지 신탁이 더 큰데, 밸류어지원 측면으로 봤을 때는 두 기업이 영업이익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같이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낮은 밸류에이션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사이드를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돈 잘 벌고 있고 꾸준히 좀 잘 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못 갔던 이유는 좀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뭐 토지 신탁이라든지 자산 신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에 제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었는데, 택지 개발이나 뭐 도시 개발 물량 감소가 뭐 좀 장기 성장 좀 제한한다는 의견도 좀 있었고, 뭐 개발 신탁 시장 이외에 좀 정비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ROE 뭐 수수료율이 낮다 보니까 ROE가 좀 낮고 그래서 이제 장기 성장원으로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폭, 그다음에 실적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숫자 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는
이런 성장 제한 우려가 좀 기우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권에서도 좀 기술적으로도 올려주고 있고 좀 매력도가 좀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제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제 주초에 좀 정해놨던 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매수가는 지금 바로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2,950원 매수가 목표 좀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뭐, 마음속으로는 한 4,000원, 4,500원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뭐, 초기 1차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이 3,030원, 4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살짝 눌림목 나와서 2,950원 정도에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종목 컬렉션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환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까지 쭉 함께 하셨는데요. 잠시 뒤 2부에는 더욱 알찬 소식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이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 할 텐데요. IT 약세, 반등의 기회 및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은 에스핌 김영진 대표와 함께 합니다. 금리 인상 불확실성의 감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핫이슈 종목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이 출연합니다. 삼성전자 오너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데 주가의 향방을 한번 조심스럽게 짚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금리 변동과 10년 국채 흐름을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